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디지털 공학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조합 논리 회로 중에서 인코더와 디코더, 그리고 이제 뒤에 멀티플렉서, 디멀티플렉서 이런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디코더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아, 디코더라고 하는 것은 인코더의 반대예요. 뭐 인코더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혹시 영상과 관련해서는 뭐 인코딩한다, 뭐 코딩한다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아, 디코더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제 이에 n승계, 그러니까 n개의 입력 단자를 이에 n개로서 출력 내보내는 것을 우리가 디코더라고 부르게 됩니다. 일종의 우리가 이진 코드를 하나의 좀 아날로그 신호, 이렇게 더 넓은 신호로 조합해서 출력 내보내는 것과 같은 거죠. 롬, 램과 같은 기억 장치에서 특정한 번지를 선택하거나 명령 레지스터에 들어온 명령을 해독하는 데 사용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x4 디코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00일 때는 1000 이렇게 출력을 내고요. 01일 때는 0100 출력을 내고요. 10일 때는 0010, 그 다음에 11일 때는 0001 이렇게 출력을 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입력에 따라서 이 다양한 출력 변화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함축된 디지털 신호를 더 넓은 신호로 이렇게 풀어서 사용하기도 하죠. 자, 이 표를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 사용된 논리 함수를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여기 1, 0, 0, 0 보시게 되면은, 자, 이거 논리 합일까요? 논리 굽일까요?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것은 논리 곱의 반대이지 않습니까? 그쵸? 논리 곱의 반대. 첫 번째는 D0는 논리 합의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A 플러스 B의 바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이거를 드모르간 정리 이용하게 되면은 A 바 곱하기 B의 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이런 식이 성립이 되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결과 값은 무엇이냐면은 0, 1일 때만 이제 출력이 되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두 번째의 출력, 여기 앞 조금 전에 했던 게 우리가 D0였고요. D1이라고 하는 것은 A 바의 P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2는 어떻게 되나요? D2는 이거는 1, 0일 때만 출력이 되니까 A의 B 바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D3는 1, 1일 때만 출력이 되죠. 그래서 D3는 A, 그 다음에 B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을 여기다가 나타냈고, 자, 이런 내용들을 논리 회로도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논리 회로도로 A와 B가 입력이 되었을 때 각각 D0, D1, D2, D3의 출력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디코더 회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도 어렵다고 하면은 여러분 두 개가 입력됐죠? 몇 개가 나갔습니까? 네 개가 출력됐죠? 그쵸? N개가 입력됐어요. 그리고 이 N개가 출력이 됐죠? 자, 이게 바로 디코더입니다. 더 커졌죠? 이게 바로 디코더예요. 더 커졌죠? 더 커진 게 바로 디코더입니다. 다음은 인코더를 설명할게요. 인코더는 여러 가지 외부의 다양한 개수의 신호를 우리가 조합 논리 회로로 이렇게 N개의 출력 신호로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 N개가 들어왔는데 N개로 더 줄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4x2, 그러니까 4비트의 신호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D0, D1, D2, D3가 들어오게 되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A, B 두 개로만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표를 구하게 되면은 좀 어렵죠. 그쵸? 어렵고 밑에 논리회로도 나와 있기는 한데, 자, 여기서는 우리가 4개가 입력됐죠. 자, 2개가 출력이 됐습니다. 이에 n개가 입력됐죠. n개가 출력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인코더가 됩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죠? 아시겠죠? 밑에 논리회로도 잠깐 보실까요? 네, 이렇게 논리회로도 볼수 있는데, 자, 이게 뭐 특별하게 의미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멀티플렉서와 디멀티플렉서를 보도록 할게요. 멀티플렉서라는 말은 우리가 영화관에서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멀티플렉스 영화관 이런 말 보게 되는데, 이 멀티플렉스 영화관 보게 되면은 영화 상영관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골라서 사용하게 되는데, N개의 선택선 입력으로 이 N개의 데이터 입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출력으로 연결하는 조합 논리 회로를 설명합니다. 4x1 멀티플렉서의 진리표는 다음과 같아요. S1과 S0가 00이면은 첫 번째 데이터가 출력이 되고, 01이면 두 번째, 10이면 세 번째, 11이면 여기 네 번째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입력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출력할지, 어느 쪽으로 데이터를 출력할지를 정하게 되는 것이 일종의 이런 멀티플렉서입니다. 여기 논리회로랑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진리표에서 만약에 S0, S1을 0, 0을 보냈다라고 하면은 I0가 출력이 되죠. I0가 출력되면은 바로 요 회로가 이 Y단자로 출력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0, 1이면 이렇게 두 번째 있는 것이 출력이 되고, 1, 0이면은 세 번째 있는 데이터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1, 1이면은 이렇게 네 번째 있는 데이터가 출력이 되죠. 따라서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 중에서 특정 데이터를 고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서 하는 거고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멀티플렉서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디멀티플렉서는 무엇일까요? 디멀티플렉서는 이제 하나의 선에서 여러 개의 출력선을 고르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반대가 되겠는데요. 여기 00일 때는 D0, 01일 때는 D1, 10일 때는 D2, 11일 때는 D3로 가게 됩니다. 논리회로들을 보는 게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입력에 따라서 여기 첫 번째 I가 D0로 갈지, 그 다음에 D1으로 갈지, 그 다음에 D2로 갈지, 그 다음에 D3로 갈지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사람의 음성 신호라고 하게 되면은 선이 이렇게 하나 있어서 음성이 오게 되면은 이거를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과 연결시켜주고 싶다. 만약에 S1, S2를, S0, S1을 1, 1을 신호를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음성 신호가 누구? 이렇게 D라는 사람에게 신호가 전달되겠죠. 그래서 음성에서 여보세요 하게 되면은 여기서 여보세요라고 하는 출력이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디멀티플렉서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인코더, 디코더, 멀티플렉스, 디멀티플렉스가 서로 이 반대의 관계가 되는 거잘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문제에서도 이런 논리회로를 잘 보시고 진리표도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디지털 공학 여기까지 이제 오늘 강의는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이제 공업 경영 마지막 과목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풀어보시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